올해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16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전라북도의 우수한 발효식품을 국내외에 소개하기 위해서 시작된 정부가 인정하는 전라북도 유일한 국제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약 한 400여 개 기업에서 3천여 점의 제품이 출시되었고, 특히 외국의 13개 나라에서 한 40여 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예년과는 달리 외국의 유명한 발효 제품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밸리관을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 농업을 아시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특별관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전북 음식문화대전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의 우수한 향토식품을 소재로 하는 요리경연대회와 또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요리대회, 또 유명한 셰프들을 초청한 쿠킹클래스도 함께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발효식품엑스포라고 하면 예년에 건강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고요. 또 직접 어린이들이 발효식품을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체험의 장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는 10명의 식품 명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이분들의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식품 명인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그분들의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의 시연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